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85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방의 모든 열애가 성내고 분해하는 것을 명목하여 예리한 칼날이다라고 이름하였고 보살이 성내는 것 보기를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듯이 하나니라.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진습이 교충함이 교충이라는 것은 T차가 서로 이렇게 저돌적인 것이 서로가 요즘에 말하면 접촉해가지고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성이 나면은 상대방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의견 충돌이 되어가지고 막 치고받고 그 충격이 오잖아요. 그걸 교충이라고 해요. 교충하는 것이 서로 속임의 바람이네요. 상대를 능멸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할 때 성이 나지요. 남한테 모욕을 당했다, 무시를 당했다 할 때 성이 나잖아요. 서로가 속이는 데서 바람이네요. 그 속이는 것이 맺혀서 쉬지를 아니하여 마음이 뜨거워서 번열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열난다고 하지요. 성이 나면 신경질이 나면 열이 난다고 불쾌지수가 더 늘어나죠. 마음이 뜨거워서 화기를 발하여 기운을 지어서 이것 진습은 심장은 불이기 때문에 불에 속하고 그 기는 금에 속하죠. 금, 뜨붙이. 그러니까 폐가 약한 사람은 기운을 못 써요. 폐는 기운에 속하거든요. 정신 기할 때 그 뭐죠? 의지 혼백 기 정할 때 모두 우장육부에다 다 배대를 하잖아요. 기를 지어 부어서 금이 된다 말이에요. 쇠붙이를 녹여서 저런 종 같은 것 만들잖아요. 그런 것은 그 열기 즉 말하면 정나는 기운을 녹여가지고 금속 같은 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옥이 어떤 지옥이 나오냐면 금수 도산지옥 같은 그런 쇠부치 같은 그러한 지옥들이 나타난다 말이죠. 그와 같기 때문에 도산과 철곤과 그 금수 철곤이라서는 쇠로 울타리 해놓은 그런 지옥이요. 여기는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 전부 다 말한 거예요. 십시빈과 육교보는 지금 지옥을 설명할 때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지금 도산지옥, 도산지옥은 그 칼이 산같이 여러 수백 개, 천 개 칼로 뾰족뾰족한 칼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지옥이라요. 철고는 철책, 쇠로 것이 저 울타리 해놓아서 그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지옥이고 검수는 칼로 된 나무고 검류는 칼바퀴 칼로 된 바퀴가 굴러가면 거기에 주인들이 거기에 부딪히면 막 큰 상처를 통증을 당하는 거죠. 부활은 도끼 도끼부 도끼월 창거 창거라는 것은 전쟁할 때 창으로 찔러지죠. 그 창 또는 거는 톱거자요. 톱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는 그러한 지옥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지옥이 되느니라. 마치 어떤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 먹음을 감자요. 살기가 비등한 것 같아서 원한이 그 상대를 미워해가지고 지극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원통한 그런 원결이 맺히게 되면은 그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따라서 통한단 말이에요. 살기는 뭐 그냥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이 살기가 등등한 것은 알 수 있죠. 살기가 등등한 사람에게는 피하는 것이 제일이죠. 가까이 뭐 살기를 제거하려고 해봤자 안 되죠. 갔다 오면 칼부름 나고 갔다 오면 살이 나는 거예요. 살기가 비등한 것과 같아서 두 가지 이습이 서로가
부딪힐세. 그러므로 이제 지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궁활, 참착, 좌좌 또는 추격 따위 모든 일이 있단 말이야. 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남근을 잘라보는 것을 궁형이라고 하죠. 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베어버리든지 허리를 잘라든지 하는 참착 같은 것도 사람 인체 하체를 베어버리든지 상체를 베어버리든지 베이는 베고 찍을 착자 좌자는 좌자도 내나 그 깎아서 찔리는 거죠. 옛날은 부관참시도 됐죠. 사람 죽었으면 그뿐이지 뭐 때문에 죽은 사람 묘를 파가지고 그 뇌까지 쪼개가지고 총장을 또 칼로 베이냐 말이야. 이조 때 부관참시 했었죠. 누구를 그렇게 했냐면 저 누구죠? 저 김종직이를 그렇게 했던가? 부관참시? 그렇게 악랄한 짓도를 했죠. 부관참시. 그것도 참착이나 같은 말이죠. 내가 아까 좌, 깎을 좌자? 뭐요? 뭐라 했습니까? 그거. 좌좌, 좌좌 같은 거. 부관 참시하는 것처럼. 관을 쪼개가지고, 그 시체까지도, 시체 죽은 사람한테 형을 가하는 거. 시체를 칼로 베인다만. 죽은 사람 해봤자 뭐, 통증도 못 느낄 건데, 사람 중심으로 그런 악랄한 죽은 사람한테도 형을 가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참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옛날은 죽은 사람한테 처음에는 처벌 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신원이 되면은 도로 이제 벼슬 주고 뭐, 신원하고 그랬죠. 단종도 처음에는 행편없이 이렇게 그냥 안 좋게 거다가 숙종 때 와가지고 단종을 복위시켜가지고 그 능이라고 했고 단종을 다시 복위를 했죠. 사육신도 그랬고 죽어서 벼슬을 주는 수도 있죠. 또 죽은 사람에다 또 형을 가하고 죄를 주는 것도 있고 그건 너무 악랄한 짓들이죠. 추격은 방망이로 때려서 치는 그런 모든 사실들이 있다. 그러므로 시방 일체 열에께서 썩내는 것을 생목하사대 지목을 하되 이도검이라고 이름하고 날카로운 칼과 칼날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썩나는 것은 바로 칼이다 말이야. 흉기, 흉기 중에 최고 흉기인 칼과 같은 거라고 이름을 하고 보살은 썩나는 것을 보되 그 몸을 베이는 것을 피하는 것 같이 여긴다 말이야. 보살은 그 썩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멀리한다.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그런 진습 만습 따위를 다 안 좋게 보시죠. 다섯 번째는 사습이요. 또 사습이 교육함이 관사하게 남을 기만하는 거죠. 관사한 그 습이 서로 사귀어서 서로 유혹함이 상대를 유혹하죠. 달래가지고 아첨을 해서 그 사람을 꼬이는 거죠. 그것이 창조에서 바람이. 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첨한 말로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길 조자요. 아첨한 말 가지고 서로 끌어당기는 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사습은. 그래서 인기하여. 인기라고 하는 것은 자꾸 상대를 끌어당겨서 자기가 상대를 거짓 속이고 유혹을 시키고 하려고. 도깨비가 것이 저 사람 홀릴 때 뭐 저런 저 가시밭에나 험한 그 산골짜기에 사람을 끌고 가서 골탕 먹이죠. 그것처럼
인기하여 머무르지를 아니할세. 그와 같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옥이 어떤 지옥이 나타나냐면 승상, 승모, 노끈이나 나무, 교교가 있나니 옛날은 나무로서 수갑도 만들고 족갑도 만들고 손발을 묶은 것도 있고 여다 칼 씌운 것도 있죠. 목에다가 그런 것이 교교라 목에다 씌우는 거예요. 가쇠 같은 거 주역의 그 하교 멸이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옛날은 형틀을 짊어지고 다니죠. 주인한테는 목에다도 씌우고 손발에다도 씌우고 온몸에다 요즘 수갑 차듯이 그렇게 차는 거예요. 마치 물을 밭에다가 대매 초목은 곡식들이죠. 곡식이 성장하는 것과 같아서 이습이 아까 사습의 종자 현행 이습이 서로가 뻗어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의 과세 편장 과봉 등 모든 일이 있나니 육이라는 것은 수갑 족갑 같은 거죠. 가쇠도 형틀이죠. 죄인을 구속하잖아요. 감금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감옥에다가 그런 게 가쇠고 편장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막 곤장을 때리고 막 채찍으로 막 갈기고 과봉이라서는 몽둥이질 막 방망이로 막 치고 막 하는 그런 지옥의 그 고통받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므로 시방의 일체 열애께서는 간위 거짓 간사한 지설하고 사기치는 간위를 지목하사되 참적이라고 같이 이름하며 참소하는 그러니까 충신을 역적이라고 모함하는 것이 참소하는 거죠. 참소하는 토적이라고 함께 이름을 하고 보살들은 그 사기치는 사습을 보되 치랑을 두려워한 것 같이 여기느니라. 치랑이라서 늑대 같은 거죠. 사람 잡아먹는 고약한 짐승이죠. 치랑 치자 늑대낭자 치랑이라는 그런 동물을 피하려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이제 광습입니다. 광습이 교기함이 서로 속이는데 바람이 속일망자 무망하여 상대를 속이어서 그치지 아니하여 마음을 날려서 비심이라서는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자아내는 거죠. 그래서 온갖 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을 속이는 짓을 하는 거죠. 비심으로 간악함을 지을세 그와 같은 까닭에 진토와 시시와 예오 부정 따위가 있다만 먼지 구덩이 먼지를 진토라고 하지요. 시시는 또 똥과 오줌 치요든가 똥오짐을 말하죠. 예? 요자죠. 또 예오랑은 더러운 저 부정 쓰레기 같은 것도 좋지 못한 깨끗이 못한 그런 지옥이 막 헌살궂은 저런 똥오짐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그런 부정한 물건이 있는 지옥이다. 마치 먼지가 바람을 따라가면 각각 보는 바가 없는 것과 같아서 먼지가 바람을 따라서 막 먼지가 자욱 일어나면 앞이 캄캄하니 안 보이죠? 안개같이 그렇게 어둡게 상대가 저 먼 곳을 볼 수 없도록 만들죠. 그와 같이 두 가지 이습이 서로가 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립과 등척과 비추와 또 표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오립이라는 것은 빠지는 거죠. 물에 빠지든지 등척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 던져버리든지 또 거기에
떨어진 것을 또 이렇게 훌떡 높이 던지든지 하는 것이 정책이죠. 따라서 또 나쁜 그런 몰입 같은 것, 그런 불에 타는데 들어가든지 또 물 혈화 같은 그런 지옥에 따라 떨어지든지 표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있단 말이죠. 표현은 스스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지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허우적거린 거예요, 사실은. 비추는 스스로 날뛰어가지고 자기가 빠지는 거죠. 마치 꾸정물 속에 팔이나 나비 같은 거 멋머리고 들어가서 빠져가지고 고통받는 거나 같아요. 옛날 소를 기르면 소 먹는 꾸정물 속에 벌레 같은 거, 뭐 나비 같은 거, 파리 같은 거, 벌 같은 거 막 그러더니 막 들어가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빠져 죽기도 하고 막 그렇지요. 그와 같은 현상과 같이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열 가지가 다 그래요. 그러므로 시방 일체 여래께서 기광 남을 속이는 것을 지목하사대 함께 모두 겁살이라고 이름하고 겁탈하고 살해하는 겁살, 겁살 맞을 놈 전라도에서는 그런 욕을 하죠. 저놈 겁살 맞을 놈이라고. 겁살이란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악담이죠. 또 보살은 그 기광하는 속이는 것을 보되 사회를 밟은 것 같이 여기느니라. 독사 같은 거, 뱀 회자요. 살무사 그런 것을 밟으면 그 뱀 밟으면 뱀이 가만히 있겠어요? 물어버리지. 뱀 독이 지금 한창인데 요즘에는 뱀한테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병원 찾아온 사람이 상당히 많은가 보대요. 지금 물려놓으면 한창 독이 오를 때, 서리가 오기 전까지 뱀이 최고로 독이 오를 때거든. 독기. 일곱 번째는 원습이 서로 혐오함이, 상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혐오하죠. 원습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남을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는 그 원통한 저놈하고 원수라고 하는 그러한 관습을 갖고서 상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하만에서 발언하니, 하만이라는 먹음을 감자요. 한을 먹은 거.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 사람을 보복하려고, 복수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와 같기 때문에 비석. 그러니 정비석이 이름이 내가 안 좋다고 하죠. 이름이 비석이라고 되어 있죠. 정비석이라고. 소설 쓰는 사람. 따라가는 돌이요. 돌팡매로 돌을 막 던지면 사람 맞아 죽잖아요. 옛날 그 전쟁할 때는 화살이 닿으면 돌로도 막 던졌죠. 그게 비석이요. 또는 투약과 던지는 자갈 같은 거. 요즘에 뭐 최루탄 던지면 이쪽에서는 화염병 던지고 학생들은 돌도 막 던지고 강목 가지고 이런 큰 나무나 저런 철근 가지고 말이요. 막 저 순경들, 전경들 막 때리대요. 일부러 또 그런 것만 TV에 또 찍어가지고 그것만 방송하대요. 학생들 당하는 것은 별로 덜 나오고 전경들이 맞는 것만 찍어가지고 그것이 여러 번 나오던데요. 투역과 갑저, 갑저라는 것은 죄인들을 그 어디다 묻어놓은 거예요. 감춰놓은 것을 갑저라고 그래요. 그 갑에다가 쌓아놓은 거. 거함이라는 것은 함거라고 해서 주인들을 함거에다 싣고 다니죠. 어디 구양살이 보낼 때도 함거에다 싣고 다니죠. 마차 소가 끄지고 가대요. 소는 무슨 죄가 있다고 또 그 주인을 큰 함거에다 싣고 소는 또 거짓국 아니라고 욕보지 또. 옹성,
낭박 따위가 있다. 항아리 쏟아 담아서 거다가 숨도 잘 못 쉬게 꼼짝 못하게 하는 거. 낭바이라서는 그런 거 주인을 주머니 쏟아 넣어가지고 쳐버린 거요. 그 전에 것이 이제 저 김대중이를 박정희 때 말이죠. 동해바다다 그 쌀자루 다 넣어가지고 던져보려고 했잖아요. 그게 낭바이요. 그런데 그 미국 CIA대 정보원이 알아가지고 못하게 해가지고 풀어줬죠.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저 광주 사태가 저렇게 벌어졌는데 말이에요. 한 사람 살려줘가지고 큰 사태도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 정보원이 어떻게 알고 이후락 때인가 그 김대중이 살려주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나라에 못 있었고 김대중인가 일본인가 어디 미국인가 숨어가지고 있었지요. 그게 주머니 쏟아 저런 자루 쏟아 넣어가지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때 던져버렸으면 물귀신 되어버렸죠. 진시황도 그저 주머니 쌀자루 넣어가지고 두 동생을 다 그렇게 잡아 죽여버렸어. 쌀자루 다 넣어가지고. 거제 저 영조대왕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두지 쏟아 넣어가지고 죽였죠. 5.6월 연천에. 두지라고 쌀두지. 쌀두지 속에다가 먹을 것도 안 주고 거다 더욱게 그 풀, 생풀을 갖다 넣어가지고 막 떠죽게 만들었죠. 그것도 낭박이죠. 음독한 사람이 그 회포 추가한 것과 같아서 음독이라는 것은 암암리에 그 독심을 품은 사람. 그늘은 자는 암암리에 몰래 그 독을 품는 것을 음독이라고 그래요. 독을 마시는 음독자사라고는 달라요. 회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마음속에 꼬엄하니 그놈 죽여야겠다 하고 마음에다 간직한 것을 여기서는 회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포라면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회포라고 하는데 여기 경우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한 회포는 품을 했자 안을 보자에서 가슴속에다 악심을 잔뜩 품어가지고 간직하는 것을 회포라고 그래요. 회포하여 악을 비축해요. 고약한 악심을 쌓아두는 거예요. 쌀 죽자요. 저축한다는 죽자요. 그와 같아서 그 말이죠. 음독한 사람이 그 사람을 모해하려고 죽이려고 언젠가는 보자하고 그 벼르고 결심하는 거, 악심을 품는 거, 그와 같아서 이슬이 서로가 삼킬세. 살탄이라고 삼킨다는 것은 약육강식 하는 게 다 상탄이라요. 이놈이 잡아먹고 저놈이 잡아먹고 약한 것을 강한 자 잡아먹는 것이 상탄이죠. 예를 들면 이제 개고리는 물속에 그 무슨 그 개고리 밥을 잡아 먹죠. 그러면 또 이제 개고리는 안 잡아 먹는가? 뱀은 또 개고리 잡아 먹지. 또 그것이 뱀은 또 안 잡아 먹는가? 사람도 잡아 먹고 다른 것이 또 뱀 잡아 먹는 게 있죠 또. 그래서 서로가 상탄이라. 그러므로 투척과 금착과 격사와 포찰하는 모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투척이라는 건 뭐 나쁜 돌이나 흉기를 던지는 거고, 금착이라는 건 사로잡아서 잡을 착자예요. 사로잡을 금착. 그 사람을 체포해서 사로잡는 거고, 격사라는 것은 무얼로 총격을 가하든지 또는 활로 쏘든지 총살 가든지 총으로 쏘든지 하는, 그때는 총이 없었죠. 활 같은 거. 쏘는 거죠. 포를 쏘기도 하고. 포책이란 던지고 땡기고 하는 그런 조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나니 지옥에서
그러므로 시방의 일체 열애께서 원가를 지목하사대 유해기라고 이름하고 보살은 원가를 보되 진주를 마신 것 같이 여긴다. 유해기라는 귀신 이름이요. 그 전에 사례불 이야기했었죠. 사례불이 사례프트라 반야심경에 나오는 사리자 항아 강가에서 선정에 들어 계시는데 참선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유해기가 나타나가지고 과거 전생에 사리부라고 서로가 원한이 맺힌 그런 힘껏 따구를 때리고 갔어 사리부한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몇 시간 후에 사리불이 출정한 후에 머리꼬리 아픈 따구를 맞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통증을 씻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그 사실을 여쭈니까 네가 그래도 선정에 들었으니까 그런 정도가 되었지. 만약에 네가 선정에 안 들었으면 그 유해귀한테 따구를 맞을 때 그야말로 참 박살이 났을 거라면. 그런데 박살 안 나고 머리 정도 아픈 정도 그 정도 된 것은 네가 선정 덕이라고. 사리불은 의심을 했죠. 자기가 아라한 도를 얻었는데 아라한 도를 진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아라한 도에서 퇴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아심을 품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네가 선정의 힘으로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선정을 얻은 그 힘으로 유해기한테 유해기가 보통 귀신인 줄 아냐만 야차 나찰같이 컴살굽고 가장 거센 놈인데 그놈한테 따구를 맞았으니 보통 때 같으면 두파작 7분이라 파량경에 나오죠. 두파작 7분이라고. 머리가 쪼개져서 일곱 개로 쪼개진다고 항상 두파작 7분이라고 하죠. 인도에서는 7자를 많이 쓰지요. 그래서 머리가 쪼개져서 일곱 동가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박살이 날 건데도 선정에 들었기 때문에 유해기한테 그런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했죠. 보살은 그 원가를 보기를 진주를 마신 것 같이 여기나. 진주라고 통감 같은데 역사에 보면은 진살 조왕이라고 나오죠. 여후가 그것이 저 한꼬조 좋아했던 그 자기 척부인도 죽이고 인체로 만들어 가지고 죽이고. 척부인은 아들 그러니까 자기 조카지 여후 조카택이지 아들댁인데 친아들은 아니고 그것도 죽여버렸잖아 진살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독한 독사가 천년 묵으면 짐조라는 새가 되어가지고 따라다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얼마나 독하든지 그것이 술잔에 이렇게 비치기만 하면은 그 태양에 이렇게 위에 날아가면 그 술잔에 비치는 그 술만 먹어도 죽고 그 독을 술에다 넣은 그 술도 진주라고도 하고 그래서 잔치할 때 햇빛을 보지 않아야 음식이 좋고 또 그런 독한 것들이 위로 날아가듯 사람이 크게 해를 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차일 치는 거요. 차일이라고 이제 해를 가리면 위에다 포장 치는 거 그걸 차일이라고 하는데 체일이라고 하던가 차일 태양을 가리는 거. 저 장자 그 고사 장자가 자기 부인을 떠보려고
죽은 사람 두고 가지고 그렇게 시험한 게 나오죠. 그것이 저 소설책에 그 소설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데 불씨 원가면 불치두라고 원가가 아니면은 이원가나 뭐 이원가나 같지요. 불씨 원가면 불치두라. 원수가 아니면 머리를 사로 맞대서 한 가족이 못 된다. 가족이 원수가 모인 가족도 많죠. 그러면 패가망신하고 가족 때문에 애 먹은 사람이 많죠. 불씨 원가면 불치두니 원가 상치 기시유와 원가 서로 만나는 것은 어느 때다할 거냐 말이야. 어느 때 끝날 거냐. 기시유와 만약에 사후에 일찍이 사후에 정이 없을 줄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부부가 되지 않았을 걸 하는 그런 것이가 그 시가 나오죠. 장자 아가씨 저 부인이 자기 아가씨 좀 누구라죠? 무덤에다 부채질한 사람 있었잖아요. 자기 신랑이 죽었는데 개가를 하고 싶은데 무덤에 풀이 마르기 전에 개가할 수는 없거든. 그래 풀이 빨리 말라라고 무덤에 가서 부채질을 하는 걸 보았거든. 그 이야기를 듣고 장자 부인이 그렇게 미친 여자가 세상에 있으라고. 자기 남편이 죽었으면 그냥 수절을 하고 살지. 왜 그것을 못 견뎌가지고 빨리 풀이 마른 다음에 개가하려고 부채질까지 하냐고. 그러니 장자 그 시험하려고 정작 당신은 그렇게 많겠느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어버렸어, 장자가. 죽어가지고 굉장히 미남자, 장자의 제자라고 해가지고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장자 죽어서 염할 때 말이야. 염하기도, 출산하기도 전에 찾아와가지고 그런 사정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런 시 같은 게 나와요. 누가 짓궂은 짓을 했죠? 그건 소설로 괜히 짓궂은 말을 괜히 장자를 누를 끼치는 그런 소설로 했지. 장자가 뭐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겠어요? 괜히 소설은 너무나 말을 더버텨가지고 장자 남학에 보면은 장자 처가 죽었을 때 고분지통이라고 이런 술동호 같은 걸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죠? 그런 것은 나와도 뭐 그렇게 보면 뭐 고분지통이 장자에서 나오는 일인데 노래 부르는 정도나 되겠지 뭐 그렇게까지 사람을 시험해 가지고 자기 부인을 죽게 만들어 강태공 부인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누가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걸 꾸민 거예요.